오늘 주한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들이 저희와 같은 10대들을 성 놀이개로 써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덮으려고 그냥 지나치려는 사건을 저희 10대들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반항심 많은 10대가 아니라 저희 같은 또래를 저희가 위로하는 모습으로 좋게 봐주시고 제발 이번 일을 그냥 하찮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미소파 개정안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미국 사람들을 위한 건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일반 대학생이라도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미군들의 잔인한 성폭력, 성폭행, 그리고 각종 폭력들. 저 같은 일반 학생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 장관님들은 한 문제 하나만으로 수파협정 개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 정치인분들의 생각이 관심이 없고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소파 협정이 개정이 되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모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모아야 할 때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비슷한 또래라서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던 일들이 결국엔 다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했던 거라고 생각이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바보였던 거죠. 의식이 없었고 고쳐야 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는 모든 한국의 분들이 제발 이 문제를 그냥 한번 뜨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꼭 개선되어야 하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솔고 외양간 고친다고 일 다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꼭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여동생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24일 발생한 미 육군 이사단 잭슨 이병의 엽기적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 7일에는 지난달 17일 마포에서도 알 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피해 여학생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와 미군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증거 수집이나 상황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한국 경찰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보고서야 이란을 폐명하고 미군 병사를 교수한 건 역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간 통행 금지를 한 달 동안 재개했지만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 조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미군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 미군 병사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범을 체포해도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소파 협정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미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